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린 겨울방학. 잠시 공부 스트레스는 뒤로 하고 한숨 돌리고 싶은 어린 양들이여, 이곳을 주목하라. 신나고 재밌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등대는 신나고 즐거워요. 제가 나가고 싶어요. 신바람 겨울 예약. 아이들의 방학이 한참 더 즐거워질 3세 체험활동 지금 공개합니다. 매년 방학 시즌마다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운 이곳. 신천 대봉교활에 마련된 스케이트장. 올해로 8년째 대구 시민들의 즐거운 겨울을 책임지고 있다.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내년인 2016년 1월 31일까지 51일간 운영하고요.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토일 공휴일에는 1시간 연장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 걱정 no. 지갑이 가벼워도 오케이. 시간당 단돈 1,000원이면 스케이트와 헬멧 대여까지 가능하다는데. 헬멧이랑 뭐 스케이트 전부 다 1,000원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장갑이 있으니까 맨손으로 와도 500원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나서면 마음만은 비교 여왕 연하지만 현실은 상상만큼 녹록지 않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서 설명할 테니까 보기에 딱 맞춰서 따라주세요. 이런 스케이트 초보들을 위해 정기 강습이 열리는 신천 스케이트장. 더 이상 몸치라 주저 말고 기술 배워 광명 한번 찾아볼까나? 학교에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재밌어요. 얼음이 딴 데는 너무 미끄러워서 그냥 넘어지는데 여기는 그래도 덜 넘어져요. 얼음 위를 걷는 것 같고 재미있어요. 지금부터 약 30분간 퀴즈 시간입니다.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세정하여 주십시오. 빙판 안전을 위해 하루 세 번 얼음 정비 시간이 있으니 아이들 안전 걱정은 이상무. 방학 중이라 갈 데도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애들 건강상 운동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대구에 더 많이 확충돼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팡이로 주문을 외우면 원하는 것들이 뚝딱. 해리포터가 다니는 마법 학교가 대구에도 상륙했다는데. 뭐하러 왔어요? 마술 배우러 왔어요. 마술의 원리와 과학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 마술 체험전. 지난 2년간 서울 전시에 이어 이달부터 대구에서도 열리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과학을 이용해서 마술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온 가족이 같이 와서 마술도 보고 과학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에듀 체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포와 함께 신기방기 마법학교 수업 스타트! 링이 막혔는데 서로 통과하는 게 많이 신기해요. 이 체험관의 주제는 바로 빛이란 주제예요. 반딧불인 마법 보여줄 거예요. 자, 오, 뾰로로. 자, 반딧불을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손전등을 이용해서 마법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야광이랑 빛을 염염염 받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게 해주는 것 야광이라고 해요. 재미난 놀이로 배우는 빛의 원리, 아이들도 흥미 만점. 배하고요, 또 바다하고 그랬어요. 섹션별로 다양한 마술을 체험하고 나면 착시 배경 세트에서 즐거운 추억을 사진으로 찰칵. 마법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늘 야광이 제일 재밌었어요. 사진 찍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이 평소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 체험 공간에 와가지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신바람 겨울을 책임질 마지막 체험 공간. 네, 이곳은 무인 항공기 드론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전문 매장입니다.
최근 공중 촬영, 산불 순찰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면서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드론은 인터넷 및 언론 매체에 많이 홍보가 됐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도 문의가 많고요. 또 저희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린이들 그리고 중장년층에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엔 취미용으로 만들어진 보급형 드론이 많이 출시되어 좀 더 손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드론은 입문용 드론과 항공 촬영 드론 그리고 레이싱 드론 지금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드론은 조류 드론이라는 종류입니다. 새처럼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날고 있는 드론이고요. 핸드폰으로 조정됩니다. 핸드폰 블루투스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 휑한 공간의 정체는 바로 드론 체험 공간. 미리 전화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다. 자, 드론은 기체를 먼저 켜야 돼. 자, 오른쪽 내가네. 앞으로 밀지. 네. 뒤로 올 때는 뒤로 밀고. 그다음 조종기 켜고. 상승 하강이야. 올리고 내리고. 간단한 조작법만 배우면 아이들도 혼자서 조종할 수 있어 색다른 체험 활동으로 알성맞춤. 처음에는 이렇게 날려보니까 이렇게 잘 못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니까 좀 잘 되는 것 같고. 드론을 갖고 노는 게 다른 놀이를 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생동감도 있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루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짱! 춥다고 귀찮다고 반강제 실내 생활은 이제 그만. 이번 방학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신나는 겨울도 선물해주자고요. 진흙 속의 보물 연근납시오. 추운 겨울이 되면 땅 속의 기운을 가득 품고 튼실한 몸집을 자랑하는 연근. 오늘은 강진군 금당마을의 자랑거리 겨울철 천연 보약 연근 캐러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이 추운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근 작업하고 있어요. 연근이요? 저 여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연근을 캐러 이 강진까지 왔거든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대로 들어가면 되나요? 저 작업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조심해, 조심. 엄마, 엄청 기뻐요. 아, 저 좀 잡아주세요. 연근 캐러 와서 손잡아달라고 애원하는 최우랑 리포터. 한 걸음 떼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작업반장님의 손을 부여잡고 작업장에 도착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연근을 좀 캐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물이 흙탕물이에요. 진흙탕. 여기서 어떻게 연근을 캐요? 보이지가 않은데. 저 앞에 물로 쏘잖아요. 요 앞이요? 네, 요 앞에 요 기계로. 수압으로 해가지고 이 뻘을 펼치니까 이 연근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뜹니다. 오케이. 여기 연근이죠? 네. 잠시만. 안 나? 안 나. 도와줘요. 도와줘. 안 나. 우와. 연근 캤어요, 여러분. 우와. 저 연근을 가끔 처음 봤거든요. 연근이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네, 이렇게 커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위를 잘라버리고 버리고. 네. 이건 여기다 싣고 가가지고 다시 세척을 해서 상품을 만듭니다. 아니 이거를요. 네. 누가 보면 연근이 아니라 줄줄이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같아요, 소세지. 잡혔어요. 잡혔어. 이야. 오, 진짜 크다 이거. 자, 작업을 해주시죠. 어머. 나가는 길도 역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생입니다.
이렇게 수확을 마친 연근이 향한 곳은 마을 안에 있는 연근 세척장.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연근을 내리고 한 번 더 말끔하게 손질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넣으면 연근이 깨끗이 씻겨 나옵니다. 이렇게 손질한 연근은 차나 분말로 가공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자에 가득 담겨 전국의 각지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금당마을은 예로부터 백년지로 유명한 곳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최유랑 리포터는 어디를 기웃거리나 했더니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금당마을 잔치나시오? 아니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저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배고파가지고. 아니 이 상에 웬 연꽃하고 돼지고기 덩어리가 있네요. 네, 돼지고기 냄새 나니까 네. 연잎을 싸서 삶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가 좀 들어가 있나 봐요. 네. 어머님 만들어 주세요. 네. 네. 네 이거를 연잎을 감아갖고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어갖고 네. 이렇게 이제 삶어. 다 삶아서. 자, 지금부터 금당리 연근 요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고요. 여기에 상큼한 유자청을 올리면 순식간에 연근 샐러드 완성! 이번엔 연잎으로 감싸 삶은 돼지고기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뽀얀 속살 자랑하며 탱글탱글 잘도 익었네요. 보기만 해도 연잎향이 듬뿍 배어있을 것 같죠? 한쪽에서 팔팔 끓고 있던 솥단지엔 연근과 연잎을 넣고 푹 구워낸 연잎 닭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연근은 특유의 향이 없어서 어떤 음식에 넣어도 잘 어울리는 채소인데요. 연근갈비에 샐러드, 연잎수육, 연근을 넣고 담근 동치미에 갓김치, 배추김치까지. 아유,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우리 금당마을 마을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이제 식사하시게요. 식사하시게요. 아이 배고파. 아이 배고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김치가 되게 맛있어 보여요. 연근치 백수하고. 달라고. 끝내줘요. 여기 연근 장아찌도 드셔보시고. 맛있다. 야, 그것 다 쓰면서 이것도 한다 드셔. 상큼한 맛으로. 유자하고 같이 드셔봐. 요거는 네. 연근을 잠깐 네, 굳혀가지고 네. 유자청을 올린 거죠. 네. 어, 연근 샐러드. 아, 먹어볼게요. 예, 연근 떡국. 연근 떡국은 연근을 갈아넣고 떡을 뽑아 더 쫀득한 맛을 아시죠? 자랑합니다. 동치미 국물도 드셔봐. 동치미 국물이요? 네. 연근이. 아, 여기에도 연근이 네. 들어가 있네요. 아, 소리만 들어도 시원함이 여기까지. 아삭아삭하니 이 소리 들리세요? 이게 물을 씹는 게 아니라 연근을 씹는 건데 소리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우리가 흔히 연근 요리를 할 때 보면 껍질을 벗겨요. 근데 농민이 그러면 농사 짓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껍질째 벗기려고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 껍질의 영양분이 70%나 있거든요. 근데 껍질을 싹 벗기고 먹으면 영양분을 다 버리고 먹는 거예요. 근데 껍질이 있다고 해서 질기지는 않고 색깔이 조금 비주얼일 뿐이에요. 근데 맛은 끝내줘요. 영양도 100%. 그냥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게 오리지널 진국이다? 그러죠. 그래서 껍질째 드세요. 껍질째 드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연근 요리를 먹고 가야 된다고 전해라.
100년의 멋이 가득한 강진 금당마을. 이곳에서 연근은 농민들의 효자작물로 쑥쑥 자라나는 중입니다. 아삭아삭한 맛은 물론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영양분도 듬뿍. 올겨울 여러분 건강은 연근이 지켜준다고 전해라. 손을 들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부부. 소리를 내자 나뭇가지에 있던 새들이 날아온다. 아무래도 새를 부르는 것 같은데. 누구 거 물어갈래? 새들이 날아와 손에 놓인 땅콩을 가져간다. 아침에도 부르면 여러 마리가 꽉 와요. 그러니까는 둘이 이렇게 할 일이 생기고 얘기거리가 생기고 아주 얘네가 아주 즐거움을 준다니까요. 재밌어요. 식구가 자꾸 늘어나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부부에게 찾아온 겨울 손님 곤줄박이. 곤줄박이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한다. 강원도 화천군 장군산 계곡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수, 김광자 부부. 부부의 하루는 닭 모이를 주면서 시작된다. 인적 드물고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은 통하지 않아도 적적한 마음은 달랠 수 있는데. 최근 부부의 친구가 또 하나 늘었다. 빨랫줄이며 지붕 위, 장독대에도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새. 바로 곤줄박이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곳을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는데. 새 속에서 살아 아주. 누구 거 물어갈래? 까치리는, 그게 왜 까치리냐면은 몇 번씩 골라요. 몇 번을 이렇게 물었다 놨다 하면서 고르다가 한참 고르다가 가져가요. 고른 게 있어 한 마리. 점점 사람 이렇게 보면 점점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도 가까이까지 오고 나중에는 손에다 이렇게 손까지 오고 뭐 지금은 방에까지 막 들어오니까. 근데 아주 내가 산골에 살아도 좀 이렇게 새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이 생활하니까 엄청 좋아지고 아침에도 보면 반가워요. 제가 보면 야 너네 왔냐? 그럼 7시 반 정도에 와요. 요즘 7시 반 정도에. 그럼 또 밥 주고 그럼 또 여러 마리가 다 와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는 가져가려고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 계속 이제 끈질기게 있었더니 물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마리가 물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새도 덩달아 물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거지. 괜찮다는 거, 안전하다는 게. 그랬더니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어요. 2014년 늦가을부터 시작된 곤줄박이와의 인연.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부부를 만나게 됐다. 이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까이 날아오고 머리에 앉으며 장난치는 친구 사이가 따로 없다. 야산에서 곤충과 나무 열매를 먹고 살던 습성 때문에 먹이를 모아준다는데. 이거 저장해놨다 찾아먹는데요. 요즘 곤줄박이 덕분에 특별한 손님들이 자주 찾아온다. 곤줄박이를 찍으려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 곤줄박이 새를 쉽게 그냥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친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까이서 좀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고선 지금 동호회 회원들하고 지금 같이 와봤습니다. 곳곳에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까지 세팅하고 나면 본격적인 촬영 준비 완료. 주인공인 곤줄박이만 등장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 있던 새도 도망가기 일쑤인데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심이라곤 전혀 보이질 않는다. 빨간 모자 위에 땅콩을 올려놔도 깜짝할 사이에 물어가고
이번엔 좀 더 특별하게 입에 땅콩을 물어보는데 과연? 오, 두 마시고 와. 새가 원래 사람이 오면 그냥 날아가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그때 여기 있는 새들은 이렇게 땅콩을 주면 가까이 오는데 특히 이렇게 좀 작거나 그러면 물어가질 않아요. 좀 커다래야지 물고 가고 작은 거는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곤줄박이 촬영을 작년부터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먹이도 주고 우리는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찍기 힘든 새 사진. 사진을 찍으려 하면 도망가기 바빴지만 마치 애교를 부리듯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카메라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완성된 곤줄박이 사진. 흰 이마와 얼굴에서부터 목까지는 갈색을 띤 우리나라 텃새 곤줄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모습이 카메라 렌즈 그대로 담겼다. 보통 친근감 없이는 찍기 힘든 사진들이다. 새를 그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친근감을 느끼도록 그 해줘야 되고 간혹 하다가 뭐 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계속 손 위에 많이 앉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 한 번 잡았더니만 새가 다 가고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 새하고 공존하면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곤줄박이의 새를 촬영하면 셔터 속도를 한 4,000분의 1초로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4,000분의 1초 정도 찍어야 새가 날개짓하는 면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겨울철에 여기에 와서 새한테 겨울에 동절개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주고 우리 새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참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이웃과 친구들도 곤줄박이를 보러 왔다. 손바닥에 땅콩을 올리고 저마다 곤줄박이를 불러보는데 이 손 저 손 옮겨다니며 먹기 바쁘다. 야, 친구 데리고 와. 이렇게 많으니까 어리둥절한가 보다. 어리둥절한가 보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 잠깐만 밖에 서 있어도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파고든다. 이럴 땐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데. 웰빙구 차 한 잔씩. 웰빙구 차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문어도 뭐 저 예. 차를 만들어요? 예. 오, 신기하네. 감자하고. 문은 뭐 깍두기나 그 김치나 해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으로 차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문은 옛날부터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깍두기나 무슨 이런 생체 더 이상은 뭐 먹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위하고 해서 그 뼈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썰어서 말려가지고 이제 햇빛에 말려서 강냉이 기계에 튀겨가지고 감초를 함유해서 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를 이거를 받게 됐습니다. 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며 개발한 웰빙 무차. 건강에 좋은 물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특허도 받았다. 따끈한 차 한 잔으로 온몸을 녹이고 카메라에 담긴 곤줄박이의 모습도 확인해본다. 까마귀들 뭐 기러기들 앉아있으면 그거 날아가는 거 찍으려고 말이야 돌멩이 던지고 아유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유 이제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못 찍어도 아유 부부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곤줄박이. 순수한 자연을 느끼고 새와 교감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모두들 안전하게 조심해서 사진들 찍고 좋은 작품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클럽에, DS 클럽에 조금 더 많은 회원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자 회원들로. 특히 여자 회원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좀 너무 진심이에요. 새해도 이 곤줄박이라든가 각종 동식물하고 친해져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곤줄박이와의 특별한 인연. 접촉했던 산골마을 부부에게 더없이 반가운 손님이다. 곤줄박이 덕분에 겨울이 더욱 기다려질 것 같은데 곤줄박이의 날개짓 하나에 기쁨이 넘치는 만큼 이 인연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본다. 곤줄박이야, 너가 있어서 이 겨울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단다.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똘똘 뭉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리 이글라머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추위도 막을 수 없는 이들의 도전, 소천나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전통의 도시로 손꼽히는 안동이지만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 그런데 소천 권태호 선생을 기리는 음악관이 문을 열면서 새로운 소통 공간이 생겼는데요. 느지막한 오후 시간, 요즘 소천 음악관은 하루를 멀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들썩입니다. 아, 정말 열심히 연습 중에 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는 일반 오케스트라와 달리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오롯이 음악 하나로 의기투합.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없지만 이 시간만큼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테너 색소폰을 맡고 있는 정유진입니다. 예, 경안여자중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튜바의 임항입니다. 저는 애들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블루스의 김정숙입니다. 연령도 직업도 정말 다양하네요. 여기는 어떤 파트입니까? 예, 저는 이 단원의 지휘를 맡고 있는 최혁민입니다. 오, 예. 지휘자님, 예. 어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휘자님, 예. 여기 명칭이 그러니까 나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오케스트라인가요? 아, 지금은 이제 현은 없지만 저 윈드로저 쉽게 해가지고 감만 가지고 만드는 오케스트라지만 앞으로는 또 현도 다 합류를 해서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전공을 하지 않고 비전공자들이 모여서 음악이 좋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였다. 네, 그렇습니다. 오. 순수한 마음 하나로 시작된 열정,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천상 농군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악보 보는 법조차 몰랐던 정성수 씨에게 음악은 새로운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색소폰을 불면 어떤 마음이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릴까요? 불 때는 아주 좋죠. 이거는 기분 좋을 때도 이거 불면은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울적할 때는 이거 불면은 그런 울적한 마음이 없어지고 또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아, 외롭다는 그쵸.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 이거 불면은 또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집안일 챙기랴, 방과후 수업하랴, 몸이 하나로는 부족한 정인숙 씨. 그런 그녀에게도 음악에 대한 열망은 또 다른 활력소가 됐는데요. 아이들도 돌보랴, 플루트, 오케스트라도 함께하랴. 힘들진 않으세요? 가끔 힘들긴 한데요. 학교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지도할 때 재밌고 그래도 아이들이 저한테 웃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요. 또 오케스트라에 가면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음악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또 즐거움을 찾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처음에는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기 십상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오케스트라답게 듣기 좋은 하모니를 그려냅니다. 야, 악기를 딱 들고 있는 모습 너무 멋지신데요. 색소폰 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됐어요. 이제 베테랑이네요? 아유, 그렇진 않고요. 아니, 요 악기 불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머, 날아갈 듯해요. 날아갈 듯? 네. 지금 한 가정의 주부님! 엄마이자 부인이자 맞죠? 네네. 오, 가정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부님들 스트레스 받겠죠. 악기 딱 불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진다?
아유 막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현관문 열면서 랄랄라 하면서 들어갑니다. 우리 집 사람들 이거 가르쳐야 되겠네요. 여기 인터뷰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쉬쉬. 뱃속에 아이가 있죠? 네. 와, 몇 개월이에요? 지금 7개월째 들어. 7개월째? 네. 아니, 악기를 함께 하면 뭐 무리가 가진 않나요? 조심스럽게 부르면 아기한테도 좋고 같이 태동도 느낄 수 있어서 태교에 너무 좋습니다. 우와, 그래요? 네. 아기가 막 좋다고 발로 막 차요? 네. 살림살이 챙기기에 바빴던 주부들, 심지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까지 개성도, 취향도, 살아온 역사도 다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악기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화음은 2개월 추위도 사르르 녹일 만큼 훈훈하죠? 외람되어나 연세가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그럼 어떻게... 사실 제가 7학년이 넘은 지가 조금 돼요. 1년이 넘으셨다고요? 예. 왜 깜짝 놀래긴 분. 아유. 그런데 이 악기가 이 배심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연세가. 그럼 내가 바로 그거라. 저도 정년퇴직한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넘었는데 참 용하게도 내가 이 음악을 접하게 된 게 내가 상당히 내 참 보람으로 느낀 것이 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좀 나이가 저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행동은 좀 여러분 같이 되기 위해서 젊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 항상 저는 스트레스를 모르고 오. 앞으로 즐거움만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 야, 악기 함께 하니까 즐거움뿐만 아니라 네. 젊은 분들하고 또 함께 하니까 네. 음악 누뚱이에 늦가기 학생들로 시작해 특별한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원들은 음악으로 소통하면서 가족처럼 지내게 됐는데요. 처음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에서 지역민을 하나로 이어주고 또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음악의 힘을 새삼 느낍니다. 음악에 푹 빠져있는 열정 넘치는 나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열정과 우리 단원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열심히 연주해서 안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발전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불협화음도 환상의 하모니로 바꾸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열정. 앞으로도 음악을 향한 이들의 무한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음악은 만국의 공터라고 하잖아요. 악기 하나로 연령, 직업 상관없이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울려퍼질 소천나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부만 하다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한 해가 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그렇게 힘 안 들 텐데. 배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인생의 황혼역에서 만난 이들. 처음보다는 끝을 마주할 시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올해 찾아온 처음의 순간들. 그 꾸밈없이 투박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늦깎이 학생 하면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바로 지난 10월 생애 첫 등교를 하셨던 대구 내일학교 할머님들.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할머님들. 조금은 서툰 모습에 보는 우리를 미소 짓게도 했는데요. 잠깐만요. 보랏빛. 다시. 한 계절이 지나간 뒤 다시 찾은 대구 내일학교. 오늘도 늦깎이 학생 전용 노란 스쿨버스가 먼저 반기네요. 할머님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첫 등교 이후 석 달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수업 준비하는 모습도 모두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아직도 편치만은 않은 시간이 할머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네, 받아쓰기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받아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수업 날마다 가장 먼저 할머니들을 반기는 이 빈칸. 열심히 공부한 이들도 공부를 게을리한 이들도 반갑지만은 않은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됐어요? 그대로 됩니다. 오늘 좀 쉬워요. 오늘 몇 문제 맞출 것 같으세요?
100점 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 할머님들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았겠지만 결국 오고야만 받아쓰기 채점의 시간. 그래도 동그라미가 제법 많은데요. 많이 발전을 했죠. 되게 어려운 거 빼고는 거진 다 어머니들 맞추니까. 아무래도 받침이나 받침이 두 개씩 들어가는 쌍받침이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어머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워낙 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수업 시간은 한글을 썼다면 이제 읽어야겠죠. 지난 가을 가을에 어울리는 낭만적인 시 낭송이 있었다면 이제 시조를 읊어볼 시간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사라지라 하늘 같은 언덕을 어때 가서 감사하오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입학실 할 때 그때보다 예 지금 글이 많이 배우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보다 이제 좀 잘하니까 좋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한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싶습니다. 늦깎이 학생들 그 배움의 길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친숙한 마을회관. 그러나 이 마을회관만의 특별한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밥상 위에 놓인 책과 노트입니다. 오늘 한글 공부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거기 한이 돼가지고 영감님 계시는데 저녁 해드리고 개밥도 주고 고양이 밥도 주고 그 영감님 다독거리 놓고 경라당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 누구보다 높은 학구열의 늦깎이 학생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인문의 수업으로서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님들에게 한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수업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면서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두 시간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이 녹아있는 인문학 마을을 구축하고자 했던 칠곡군. 현재까지 18개 마을회관에서 한글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 백자, 비읍자 먼저 쓰시고 예, 애자. 자음 모음 애자 쓰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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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여기 기역. 예. 백 예. 6년이 됐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힘이 들었는데 한자 한자 배우고 나니 뜻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뭐 시옷하고 히옷 이런 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는 이제 조금 낫지. 할머님들 일상 속 소소한 변화 말고도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로 불리던 할머님들이 이제 시인으로 불리게 된 건데요. 지난 10월 칠곡 인문학 마을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 89분이 써낸 시를 묶어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좋고 나한테 이래 해가 나오는 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납니다. 시습이 좋고 뭐 나는 못 썼는데 잘 봐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지. 투박하고 서툴지만 정감 어린 말들로 만들어진 시.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까요? 눈 박후불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눈이 침침해서 칠판에 글이 안 보였다. 눈물이 났다. 안과에 가서 수술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늦은 밤 할매 시인의 시가 까만 밤을 수놓습니다. 시끌벅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칠곡군의 문화회관. 반가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냈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경북 칠곡군 어르신들은 자서전과 시집을 내고 연극을 하며 생애 가장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심에 있는 시인 할머니들의 시집 출판 기념회가 있는 날입니다. 2006년도부터 마을회관에 성인문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8개 마을에서 약 한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500건째 시집을 인쇄를 했고 또 그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특별한 추억으로 가득했던 지난 1년여의 시간. 그 시간이 담긴 영상과 함께 출판 기념회가 시작됐는데요. 시인의 삶과 시간이 담긴 시, 여기에 노래까지 입혀 시가 노랫말이 됐습니다. 보리를 먹다가 나 한 채 들켜 보리를 먹다가 나 들켜 자신의 삶을 처연하게 때로는 즐겁게 노래한 시편들. 많고 많은 곡절 속에도 꿋꿋하게 삶을 지켜온 할매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칭찬해줘서 고맙고 그것도 알아줘서 고맙고 그렇지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시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도 할머니들 군대 쓰시는 거 너무 대단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80다 돼가시는 나이에도 지금 시집을 내세는 거 보니까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장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할매 시인의 멋진 시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할매들! 아이고 오늘 기분 참 좋지? 책 낼 줄도 모르고 쓸 거예요. 그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짜 앞으로 잘할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론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고 소박한 것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할머님들의 꾸밈 없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힘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곁에서 그 정감 어린 이야기 계속 전해주실 거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요 아주 인기가 많은 게 있거든요.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은요 노래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고 맞춰보세요. 50세의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 색짬뽕 먹고 갈 테니 재촉말라 쳐내라. 최근 라면 업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유명한 도시들이 핫하다. 매우면 매울수록 국물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욱더 사랑받는 그것은 바로 짬뽕! 하지만 다 같은 짬뽕이 아니다. 조금 더 색다르게 조금 더 맛있게 새롭게 도전장을 낸 이색짬뽕 대령이요. 자, 이색짬뽕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참 입맛 까다로운 리포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 거두절미 일단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체크를 해보자. 네, 진짜. 예. 아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네. 춥습니다. 예, 정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 오늘 그 짬뽕을 찾고 있는데 여기는 네. 중국집이 아니네요. 네, 중국집은 아닙니다. 중국집이 아니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일단 주방부터 제가 네, 한번. 네, 그러세요. 예, 한번 주방으로 일단 네, 가보시죠. 네. 예. 네. 중국집이 아닌데 짬뽕이 있다? 신기한데 그거는? 자, 일단 제가 주방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 주방에 입성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죠. 여기 이게 팔팔 끓는 게 일단 육수일 것 같은데. 얼큰한 육수 기대해도 되니? 왜 그래요? 왜 또 뭐 뭔 일 있어? 왜 그래 왜? 아니 여기 이상해요. 중국집이 아닌데 짬뽕을 팔잖아요. 근데 짬뽕은 빨개야 되잖아요. 짬뽕 국물이 하얘요. 사장님. 네. 여기 궁금한 집인지 모르게. 아니 원래 보통 게 짬뽕 국물은 빨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물이 하얗습니까? 그건 사골 국물이죠. 사골이요? 네. 이색 맛집 첫 번째 맛의 비결은 바로 깊은 맛의 사골 육수. 사골과 함께 천연 단맛을 내줄 북어와 멸치, 밴댕이, 다시마 아낌없이 넣어주고 여기에 양파, 파, 고추 등 기본적인 채소도 빠질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라지로 마무리. 와,
하고 호박을 넣고 네 양파 있고 양파를 넣고 네, 양배추를 넣고 네. 고추 아 고춧가루를 넣고 들어가고 네 우리 집의 포인트가 이 아, 만들어 놓은 거 양념 비법인가요? 네 이게 비법이에요. 요거를 넣으면은 네. 그렇죠 이 이거 그 이게 네. 이게 짬뽕을 이렇게 빨개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빨개야 돼요. 새빨갛게 타오르는 국물에 해산물 찜질 시간. 두루와 두루와 오징어, 주꾸미, 새우, 조개, 홍합도 아낌없이 팍팍. 어이구 이거 확 당긴다고 전해라. 자 이제 면이 나설 차례. 탱탱하게 살아있는 통통한 짬뽕 면발이 곧 개봉 확두. 아니 그런데 어째 모양새가 저기요 그거는 저 칼국수 면이 아니시온지. 첫 번째 이색 짬뽕의 정체는 바로 짬뽕 칼국수였다. 고소한 들깨가루에 송송 썬 팥까지 올리면 호로록 호로록 봄눈 마냥 눈 깜짝할 새 사라진다는 짬뽕 칼국수 완성.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 그 이색 짬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자 이색 짬뽕 왜 이색 짬뽕이냐 하면은 아 사골 육수가 들어가면서 칼국수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색 짬뽕이라 명하노라. 일단 국물로 입안을 놓고 하시고 와 본격적으로 면발을 들이키는데 캬 정말 이 칼칼함이 이 짬뽕의 그 본연의 특색을 잘 살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맛이 깊어요. 네. 사골 국물을 우려냈기 때문에 깊은 맛이 우러나고 면이 이게 칼국수 면인데 얇게 반죽을 하셔서 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물 하나하나가 잘 배어있는 그런 맛. 짬뽕 국물을 잘못하면 잘못 먹으면요 그 국물의 맛이 잘 안 배이면 이렇게 밍숭맹숭한 맛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면조차에도 짬뽕 국물이 잘 이렇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면만 먹어도 우리가 충분히 짬뽕 그 이색 짬뽕의 국물 맛을 깊은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 자 제가 짬뽕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호로록 먹었는데요 아직 제 배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두 번째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맛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어이구야 와 여기는 벌써 들어오자마자 매캐한 향이 벌써 가득하네요. 야 역시 짬뽕집 같다 이 중국집 이러네도.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에서도요 제가 이색 짬뽕을 맛볼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제대로 왔습니까? 아 짬뽕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생 살아있는 조개로 네. 짬뽕 전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준비했다. 재료들이 들어가죠? 일단은 제가 이쪽으로 오시면 아 저희 사장입니다. 저희가 가게 특성상 예 가게 특성상 예 뒤로 오세요. 뒤로 비밀의 공간이 여기 있네. 비밀의 공간. 우와. 중국집에 난데없이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수족관. 다양한 해산물들이 헤엄치고 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해 짬뽕 전골을 만든다는 말씀. 어이구 이거 냄비부터가 범상치 않게 크네. 먼저 대합과 시원한 콩나물을 넣은 뒤 그 위에 키조개, 가리비, 전복, 낙지, 새우 등 10여 가지 해산물과 함께 신선한 채소도 준비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 홍합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데 그것은 바로 뜨겁게 달군 팬 위에서 불맛을 경험하는 것. 어, 뜨거워요. 뜨거워. 불 사우나 끝낸 홍합은 고춧가루며 양념을 넣어 2차 불맛 배게 한 뒤 거기에 소, 돼지, 닭뼈 육수를 넣어 한 소끔 끓어내면 색은 점점 짙어지고 맛은 점점 우러날지니 빛깔로 한 번, 향으로 다시 한 번 오감작하는 짬뽕 전골 완성이냐고요? 아니죠. 빈 구석 찾아가며 조개며 해산물 골고루 얹어주고 요 낙지까지 채워준 다음에 설마 아직도 남았나요? 네, 남았네요. 특급 보양식 전복까지 함께해야 짬뽕 전골 진짜로 완성! 우와, 탐난다! 나랑 결혼하자! 자, 드디어 이제 짬뽕 전골이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재료들을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 손질이 되면은 이색 짬뽕, 오늘은 짬뽕 전골을 맛볼 수가 있는데 완성해서 주시지? 전골은 끓이면서 먹는 재미죠. 이거야 진짜 얘가 입맛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추운 겨울에 딱이다.
아 감사해요 진짜 오늘 같은 촬영하게 해주셔서 다들 지금 미칠 것 같죠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거말이나 말지 거참 입에 뭐 돌아도 단듯 요것 저것 쏙쏙 빼먹는 재미에 빠져 아예 식사를 하고 있는 서유기 리포터 그 많던 것들이 쏙쏙 사라지고 이게 웬만큼 이제 해산물 먹은 것 같은 거지 짬뽕이니까 면을 좀 먹어볼까 선생님 나 이제 선생님이네 전골 국물에 넣어 먹을 사리로 짬뽕면을 만드는데 색깔이 범상치 않다 바로 섬유질 풍부한 시금치 가루를 넣어 만든 면발이기 때문 해산물 우러난 국물에 익혀먹는 짬뽕면은 일반 짬뽕과는 그야말로 천양지차 와 하나부터 끝까지 틈잡을 데가 없이 그냥 완벽한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짬뽕 직접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도 챙기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맛있게 오셔서 오셔서 정신이 없네 오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짬뽕 먹으라 쳐내라 먹자. 냄새면 냄새 비주얼이면 비주얼 거기에 각종 해산물과 진한 육수로 맛과 영양까지 더한 이색짬뽕 짬뽕칼국수와 짬뽕전골 평범하지 않아 자꾸만 입맛 당기는 특별한 맛으로 올겨울 화끈하게 이겨내자고 전해라 감독과 심사위원으로 레드카펫 위에 당당히 섰습니다. 오로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영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영상제 시퀀스 1 하나 둘 셋 오늘 이곳에 대한민국의 젊은 감독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는데요. 제8회 청소년 미랄 영상제가 열린 겁니다. 행사장 안에 충무로의 미래 주역들이 쏙쏙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영화제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레드카펫과 포토존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여기 청소년 영상제 열리잖아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친구들끼리 마음 모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단편 영화 그거를 이건 우리들끼리만 보기엔 좀 아깝다 여러 곳에 내보자 해서 내게 되었고 이렇게 운 좋게 아주 운 좋게 이렇게 당선이 영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어요. 아니요 감독님은 저분이세요. 뭐 감독님 왜 감독님이세요? 안 돼요. 재밌다 난 좋아. 자자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레드카펫을 밟으니까 제가 정말 부산국제 영화제 온 것 같고 네 참 감동스럽습니다. 진짜요? 네, 네. 이번에 영상제에 난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저희 작품 제목은 고3병이라는 작품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수능을 보기 전에 이상한 증상을 겪게 돼요. 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품입니다. 고3병이지만 약간 우울한 내용보다는 정말 재밌고 약간 코미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작품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 영상의 내용을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네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보고 감상하시라고. 직접 감상하시라고 일부러. 고마워요. 화이팅! 오랜만에 교실 밖으로 나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니 다들 신났습니다. 나름 괜찮아. 사진에 추억을 남겨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영상제는 어떤 걸 좀 참가했어요? 심사위원으로. 아! 네. 옛날부터 영상 같은 거 좀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심사위원도 할 수 있고 해갖고 영상도 재밌게 보고 심사도 해보려고 참여하게 됐어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영상으로 담아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재밌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청소년 영상제는 전국에서도 꽤 큰 규모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국에서 온 400여 명의 청소년 명예 심사위원들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열리는 청소년 영상제는 좀 어떤 의미의 영상인 것 같으세요?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들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각자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잘 펼쳐질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뭐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한국의 어떤 미래의 밝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네. 오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작품을 봤을 때 이제 그걸 만든 청소년들의 뭐랄까 어떤 진정성이랄까 그런 뭐 마음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많이 보이는 작품에 그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오신 고마워팀 예,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이 소개됩니다. 전국에서 출품된 125편의 작품 중에서 예선을 거쳐 12작품이 오늘 본선에 올랐는데요. 네, 첫 번째 그룹 작품들의 상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진출작 12편의 상영회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영화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부터 청소년들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이 거절도 많이 당했고 담당하는 팀은 두세 명 정도가 전부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그렇게 제가 이제 영화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네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보다는 좀 더 사실적인 다큐멘터리로 좀 더 접근을 해보는 게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직접 제가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 애매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소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제가 만든 영화는 물음표와 질문의 애매모호한 대답인데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단순히 시나리오 얘기를 하는 도중에 혼자 생각난 여러 가지 말들을 어떻게 이어쓰고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그런 사람에 대한 저의 많은 생각들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머릿속에 맴돌던 이야기와 나와 내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때론 학교 밖의 이야기들을 스크린 속에 담았습니다. 때문에 또래 심사위원들에겐 오늘 작품이 더 특별하겠죠. 기존의 상업 영화들보다는 좀 더 같은 나이 또래니까 좀 더 이해도 되고 막 연출도 여러 가지 보고 영상미도 이쁜 것들도 많았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나도 영상을 빨리 만들고 싶다. 정재환 모든 상영이 끝나고 이제 시상식만이 남았습니다. 대상을 비롯해 모두 8작품이 본상을 받게 되는데요. 고생한 만큼 수상의 기쁨도 정말 크겠죠? 대상입니다. 한림예술고등학교입니다. 영예의 대상은 한림예술고등학교의 달밤의 힙합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수상한 모든 감독님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준비하면서 일단 여름에 찍었는데 일단 제가 되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돈도 많이 들이고 배우 문제도 되게 많았고 제가 힙합이랑 그 다른 예술이랑 또 접합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많이 섭외해 가면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한 것 같아요. 네, 영화 계속 할 거고요. 또 제가 영화를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원래 광고를 하려고 이쪽 영상에 발을 딱 접힌 건데 이제 영화 더 잘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광고를 할 생각이에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청소년들의 렌즈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제를 통해 학생들의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는데요. 오늘 만난 모든 감독님들 앞으로도 꿈을 향해 레디 액션! Though it ain't easy, I can tell you I have tried, but I gotta say.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맛, 이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맛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핫하고 매력 철철 넘치는 겨울의 맛,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겨울은 역시 뜨끈한 국물이 제격인 곰탕 어떠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너도 나도 전복 먹으느라 바쁜데요. 여기 곰탕집 아닌가요? 이 전복곰탕 한 그릇이면 올겨울 커트랍니다. 살살 녹아요. 이 곰탕 안에는 전복도 있고 버섯도 있고 해물도 있고 정말 최고예요. 곰탕집은 뭐니 뭐니 해도 주 메뉴인 곰탕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법. 주방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에는 뽀얗게 우러난 곰탕이 진하게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국이 되려면 무려 3박 4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핏물 빼는 데만 하루, 그리고 다시 뼈와 물을 넣고선 2박 3일간 또 끓이는데 그 과정이 8시간을 끓여서 한 번 퍼내고 다시 한 번 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합쳐갖고 끓이는 방식이고요. 이게 옛날 전통 방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장님이 곰탕을 끓인 지는 7년. 며칠씩 밤을 새며 만들어야 하는 고된 음식이지만 잔기를 부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비법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끓이는 거. 그게 저의 비법입니다. 뚝배기에 낙지, 전복, 고기를 넣고 곰탕을 넣으면 황제곰탕, 전복을 넣으면 전복곰탕인데요. 다양한 재료로 무려 9가지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전복곰탕. 예전에 제가 횟집을 운영한 적이 있어갖고 바다의 산삼, 전복을 넣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궁합이 참 잘 맞아갖고 손님들도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그렇게 해서 전복곰탕을 하게 됐습니다. 진한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뜨거운 맛에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지니 손님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집니다. 매우라서 먹어도 질리잖아요. 최고입니다. 곰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단골할 것 같아요. 해질 무렵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 겨울이면 더욱더 핫하게 입맛을 끌어당기는 메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이 음식.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먹고 또 먹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무너숙해요. 하나도 질기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 찍어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최고예요. 문어요리 전문점인 이 집에 히든카드는 따로 있답니다. 뜨거운 국물에 뭔가를 든든하게 건져 먹는 손님들. 목게탕이요. 목게탕 먹고 있어요. 삼계탕은 가라. 이제는 복계탕의 시대가 왔으니. 근데 사장님, 복계탕이 뭐예요? 복계탕이요. 전복 넣은 삼계탕인데요. 손님들한테 반응 정말 좋거든요. 촬영 끝나시면 감독님도 꼭 드시고 가세요. 복계탕 어디 만드는 법 좀 볼까요? 당 넣고 전복에 삼계탕 만드는 법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뭔가 진한 국물을 붓는 모습 포착. 혹시 이게 바로 마법의 비법인가요? 알려주세요. 네? 이건 육수인데 저희 농장에서 10년 이상 농사지은 오가피와 여러 가지 그 한약재를 10시간 이상 푹 고아서 그 우려낸 그 육수예요. 한방 육수도 비법 중의 비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맛의 비결은 따로 있답니다. 그건 바로 친정 부모님이 손수 농사 지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일단 재료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서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믿고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더더욱이 저희는 가족끼리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처럼 정성을 다해 만드는 복계탕. 숙주, 청경채, 미나리, 가진 채소를 듬뿍 올려 손님상으로 직행하는데요. 이렇게 푸짐한 복계탕, 맛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한약재가 들어갔다고 하면 텁텁하고 맛이 없는데 이거는 담백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먹었는데 벌써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진국이네. 힘이 불끈. 오늘 다 죽었어. 저희 가게 오신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손님들을 위해서 더 건강해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에는 더욱더 뭔가가 당기기 마련.
이곳은 매일 밤 손님들의 입에 불이 난다는 닭발집인데요. 손님들 닭발을 먹고 또 먹고 그야말로 닭발 삼매경입니다. 네, 수분량이 매우 정말 맛있고요. 이 닭뼈 발라먹기가 정말 쉬워요. 정말 맛있어. 최고예요. 아, 맵고 진짜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이건 뭐죠? 국물에 닭발이 푹 빠졌습니다. 이름하여 국물 닭발. 아, 저희는 그 숯불 닭발도 지금 손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국물 닭발이 아, 국물이 진짜 진국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이제 닭발 다 먹고 이제 볶음밥을 볶아 먹을 거예요. 이게 콩나물하고 닭발이 조화가 아주 끝내줘요. 비법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요리는 끝나버렸습니다. 사장님, 고춧가루하고 뭘 더 넣으면 되나요? 아유,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그걸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네, 그건 절대 안 돼요. 국물 닭발 비법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신 매운 오돌뼈 볶음을 선물하겠다는 사장님. 화려한 불쇼로 제작진의 마음을 녹여주시는데요. 매운 오돌뼈 볶음, 와, 맛있겠다. 오돌뼈 들어간 밥에 김을 넣어서 먹으면 입안에서 불맛이 확 나요. 진짜 별미예요, 진짜. 매운 오돌뼈 볶음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 밥과 김가루에 매운 오돌뼈를 넣어서 비벼 먹는데요. 금방 한 그릇 뚝딱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 사장님 참 흐뭇하시겠어요. 멀리서 찾아주시는 손님이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재료를 많이 써서 그런 좋은 정말 인정받는 맛집이 되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잔뜩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철. 건강도 챙겨야 하고 깔깔해진 입맛도 걱정되시죠? 뜨겁고 핫하고 즐거운 음식으로 올겨울도 건강하게 나세요.